네, 간추린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키워드 뭡니까? 네, 2,500명이 외친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요. 어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또 보좌진, 당원, 지지자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검사 독재 규탄 대회죠? 네, 예. 맞습니다. 민주당은 한 1,5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대략 2,500명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좀 열기가 뜨거웠네요. 네, 시민들은요, 이재명 힘내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라고 외쳤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등장을 하니까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파란 풍선과 피켓을 들기도 했는데 이 피켓에는요, 윤석열 정권 결사 독재 규탄한다 라고 써 있었고요. 또 윤석열 정권 민주학살 중단하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사건 번호 1335 김건희 수사 언제 합니까? 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현장에서 어떤 발언을 했죠? 네, 이재명 대표도 현장에서 발언은 했는데 현장은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뭘 하고 있습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네, 민주당은 오늘 규탄 대회를 통해서 단일 대우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내부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연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요. 예.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라고 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네. 또 이 대표를 향해서 국회 불체포 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을 예. 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 당당하면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고 영장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더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또는 27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 보죠. 네, 김성태 휴대폰 잠금 풀리다, 새로운 단서 나올까입니다. 예, 지금 김성태 씨가 쌍방울 전 회장이고 네.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김성태 씨는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서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예. 김성태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휴대폰 잠금이 풀린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는요. 예. 해외 도피를 벌이다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체포돼서 지난 7일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 박 씨가 김 전 회장이 쓰던 휴대폰 여러 대를 갖고 있는 걸로 네. 알려져서 이 핸드폰이 이 스모킹건이 될지 관심이 모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박 씨가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이제 박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6대의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검찰은 이 6대 중에 2대가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 중에 한 대는 한국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6대 모두 휴대폰 이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고요. 어떤 단서들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민생에 이어서 전세 사기 주의 행보 보이는 윤 대통령입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세 사기 관련한 보고를 받고 굉장히 좀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하라라고 당부를 예. 했는데 빌라왕 사건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부처에 주의를 준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라고 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하게 단속하라라고 지시를 예. 했고요. 또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이런 전단 있잖아요. 그런 광고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50% 정도가 2030 청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0% 이상이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서민들이란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비판을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문제들, 뭐 중고차 문제도 그렇고 전세 사기 문제도 그렇고 충분히 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좀 이런 거를 사전에 해결하는 모습도 맞습니다. 좀 보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네, 국방부 천공 방문 사실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공이란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가 또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건데요. 그 근거는요? 오늘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이 장관에게 천공 방문 의혹을 조사했는지 묻자 육군으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CCTV를 확인했냐라고 재차 묻자 그 질문에는 CCTV의 경우 30일 정도 기준으로 덮어쓰게 해서 복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배 의원이 재차 육군 총장 공간과 육군 서울 사무실에 수기 등이 없는지 출입 기록이 없는지 묻자 이 장관은 공간과 서울 사무실의 개별 출입 기록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